조금만 버려줘. 눈이 갖다 놓는 게. 오셔. 화장실 좀. 네. 하나 수정 이거 하나 좀 있어. 아까 중간 곡 삽입하려고요. 응? 네, 그래. 3번 문제 이제 삽입된 버전도 한번 따볼게요. 그냥 모욕 주기 한 다음에 힌트를 주려고 했었어. 아. 자, 그럼 자, 됐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트리플 S의 인빈시블. 노래 듣고 와서 후멘트도요. 자, 유지의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는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4번 문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된 것 같은데. 태우스요? 이거 어디서 보지? 뭐요? 자네가 싸네라고 컨펌했다고 누가 알려주네 문자로. 맨인 유럽? 오빠가 자네라 그랬나? 오빠가 싸네라 그랬나? 난 자네라고 했지. 여기 유튜브에 없나? 어디 있다. 싸네. 쇼츠로 있네. 쇼츠. 쇼츠로 있다고? 쇼츠는 레바닌이라고 하죠. 링크 보냈어요. 해보신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얘한테?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리기에 싸네다 자네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S의 독일식 표기법을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이 뭘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자네라고 주장합니다. 자네라고 들려서가 아니라, 그죠? 세바스티안도 세바스티안으로 들리지만 보통 독일 거는 제바스티안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제가 주장한 건 음이 아니라 표기를 주장합니다. 표기. 표기대로 통일하자. 표기는 통일하자로 간 거고. 보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독일식으로 발음한 건 영상이 남아있어요. 예, 세바스티안처럼. 지금도 세바스티안으로 들리겠지만 표기를 제바스티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지읒 제바스티안이랑은 다르고 자네도 자네랑은 다르죠. 싸네. 예. 그걸 얘기한 거고, 싸네. 예. 그거는 독일어 발음 표기를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독일, 국립국어원이 정한 거라서 그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짠하다고? 유튜브에 안 열려. 우리가 다 쭈꾸미라고 하는데 오빠 혼자 쭈꾸미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랑도 다르지. So exactly your French or your name because in Korean people 해보지 발음 일단 약간 열받네. 그래서 name 해보지 발음 약간 킹 받는데? 브리티시 발음. Confused is Jane or Sane?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한국식으로 자네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싸네. 오케이, 오케이. The way how they say it in Germany sometimes is also wrong. Okay, now everyone understands. 싸네. 오케이. 싸네. So exactly your French or your neck. 그 이 질문의 그 요지를 이 싸네가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독일의 우리는 독일식 S의 독일식 표기를 지읒으로 하는데 이걸 이 리로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들리기에는 싸네 쪽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독일식 세바스티안을 세바스티안으로 쓰지 않고 제바스티안으로 쓰듯이 그렇게 한 것뿐이란 얘기입니다. 자과하세요. 보통 이제 이 논란은 너무 약분해서
그 싸느냐 자느냐 이것만 나오면 의미가 없고 이거에 대한 모든 그 내러티브를 제가 그때 다 같이 설명해드린 적이 있지만 독일의 S바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음가로 따지면 영어 Z보다 더 S에 가까운 Z라고 봐야죠. 근데 그거를 국립국어원 독일어 분과 위원분들이 지읒 표기로 정한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예. 그리고 이 리로이는 본인 이름을 그 원래 어디 출신이더라? 그것도 까먹었네. 아이씨, 갑자기 까먹었다. 사네가 어디 나라더라? 그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거든요. 오래돼서 까먹었다. 시차 정도 안 되는데 송범이요? 송범이 아니? 송범아! 송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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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몽규. 이건 나올 때마다 재밌어, 그죠? 방송 중이야. 인녹방 중이야. 아, 이거 선물이야. 아, 땡큐. 오! 모로코 커피. 바시아 커피 아니야? 바시아. 내 아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알아? 아내가 한번 먹어보더니 오케이. 다음에 여행 가서 사오자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불거지면 무조건 재밌는데 바자 커피 즐기세요. 셔츠 깃에 너무 킹받게 올렸어. 왜 이거? 깃 올린 거 아니야? 이거 깃 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감이 이래서 다들 뭐 다들 왜 이렇게 하이 상태야 오늘? 기분 되게 좋나 보다. 누나가 좋다니 내가 좋네. 아니 이게 너무 그 소혜성 작가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래 세네갈 출신. 아직 세네갈 출신. 아직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서네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응?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독일어 좀 하나? 전혀 모르지 독일어. 구텐탁밖에 모르지. 아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영문 위키. 응? 영문 위키에도 봐. 영문 위키인데 발음 기호가 리로이 자네라고 돼 있잖아. 아 그거 하고 있었구나. 내가 했어 이거? 어? 외국 사람이 했을 거 아니야. 난 이 친구가 독일식으로 자기 이름을 발음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싸네가 아닌 자네라고 자네다. 적는 것이 맞다. 하고 표기를 한 거고. 이제 총에 떴던데? 사네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잘못된 거지. 아니 잘못 없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 없다가 아니라 이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 한국에서는 너를 싸네라고 안 하고 자네라고 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걔는 싸네지 라고 얘기하겠지.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이 잘못된 거지. 독일식으로 발음한 거냐? 아니면 세네랑아식 프랑스식으로 발음한 거냐를 물어봐야 정확한 질문인 거지. 돌아보자 형 집착하는 모습 멋있다.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을 검증하면서 질문을 똑바로 하는 질문이 한 번도 없어. 싹구 얘기하지 말라고? 아, 씹착하지 말라고? 아, 박시정 진짜. 박시정 때문에. 해버시. 해버시 때문에. 쟁반 가자. 쟁반.
생방. 다음 다시 해보겠습니다. 뭘 다음 주에 봐? 잠시 후에. 아 잠시 후에? 앞발이 틀렸어. 아 아래가 좋아졌다 이거. 떠놓고 있어 이 집은. 그러니까. 끄겠습니다.